고구마 밭에 뿌려주고자 구매한 것이 제 1인상 칼슘과 야라테라 황산 칼슘을 25kg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. 먼저 인상 칼슘을 먼저 녹여서 뿌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황산 칼슘과 카리를 뿌려줄 예정입니다.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이게 수용성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 녹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상 칼슘 같은 경우도 이 가루를 바로 넣어서 키워줘서 이것을 녹일 것이 아니라 통 다른 곳에 이렇게 녹여서 일단은 먼저 녹여가지고 희석한 것을 갖다가 다시 넣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거의 밑부분에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물을 퍼내서 다시 녹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녹이고 녹이면 저희 고구마 밭에 인상 칼슘을 넣습니다. 인상 칼슘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? 고구마 순이 거의 불어놓을 정도로 초 인상 칼슘을 감결을 해주었습니다. 이 정도 이미 불어놓을 정도라는 얘기는 비가 오게 되면 있을 때문에 잎이 무거워서 이렇게 불어놓는 그런 정도로 쭉 부었습니다.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상 칼슘을 도당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구마 순을 억제하기 위하여 콕 줬습니다. 잎이 불어 누울 정도로 콕 줬습니다. 다시 한번 더
나중에 그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